안녕하세요. 이슈 도이시의 정순영입니다. 영화 배우 찰리 신이 에이즈에 감염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할리우드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달 초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배우가 에이즈에 걸렸다라는 소문이 파다했었는데 찰리 신은 2년 전에 자신이 에이즈에 걸리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사실을 숨기고 계속해서 여러 여성들과 성생활을 지속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찰리 신은 최근에도 마세틱 할츠 등에 출연을 하면서 아주 왕성한 그런 활동을 펼쳐왔었는데 지난해에는 또 24살 연하의 포르노 배우와 결혼을 해서 또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찰리 씨는 팬들이 자신에게서 등을 돌릴까봐 두려웠기 때문에 에이즈에 걸린 사실을 그동안 비밀로 해왔다라고 관계자가 밝혀줬는데요. 하지만 이 성관계를 가졌을 때 에이즈에 대한 기본적인 예방조치까지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서 더욱더 큰 논란이 예상됩니다. 심지어 문신을 새기거나 매춘부들과도 성관계를 갖는 등 아주 무분별한 행동을 해왔던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찰리 신은 배우 마틴 신의 아들로서 1974년 영화계에 데뷔를 했습니다. 80-90년대 아주 큰 전성기를 누리기도 했었는데 지난 2011년에는 전처 브룩밀러에게 협박 편지를 보내기도 했고요. 또 사람들을 자주 폭행하는 소식이 들려오는 등 할리우드의 트러블 메이커로도 아주 유명합니다. 한 분야에서 아주 큰 두각을 나타냈던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추락을 할 수 있는지 안타깝기만 한데요. 그래도 많이 몸이 불편하다고 하니까 건강관리에 좀 유념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